엎드려. 날씬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 흉강이 약간 이렇게 보여서 그랬나 봐요. 어. 아, 너무 신기해. 감사합니다. 네. 요거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도 저지방인 거예요. 네, 맞아요. 베어러스도. 생활통파랑 이제 동양표지자였고 몸에 잡히는 거 좀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 왼쪽이구나. 네, 녹연되면 많이 생기긴 하고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지금 브랜디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피하, 그러니까 피부에서 볼록하게 올라온 것보다는 피부 아래층으로 지금 생겨있는 것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근육층에는 붙어있지 않고 피하층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아주 단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상태이기는 해서 그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시티를 빼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혹시 저희가 검진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로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안에 뭔가가 보이거나 해서 시티 사실을 좀 찍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운이 좋네요. 아, 그 모르시고 하셨었던 거구나. 저희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원래 저희가 시티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원래 정가로 145만원이시고 네. 요게 빠져있으면 105만원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2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밀었어. 어, 밀었네. 원반, 원반 할까?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두 군데 지금 종게 잡혔었던 것들은 사이즈가 거의 한 3mm, 5m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긴 해서 안 그래도 반대 좀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위치랑 이런 것들 체크만 해놓은 상태고 크기만 한번 보다니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저 정도 사이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늘로 정말 딱 정중앙에 위치를 해서 세포비는 해야 되는데 실제 세포가 탈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해서 아마도 이 목 쪽은 지방종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겨드랑이 있는 쪽은 피부에 생겨있는 일종의 그냥 양성 피부 종괴라고 해서 사마귀 같은 거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최강염 수치라고 표현을 하는 건 요 CPL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요거에 200까지가 정상 범위이고 지금 75.4여서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성 최강염을 한번 앓으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전히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만성 최강염의 상태에서 꾸준하게 그 상태를 보호자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경향이 훨씬 많기는 해요. 근데 그랬을 때도 다행히 초음파상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만성 최장염은 아주 약간이지만 정상보다 조금 부어있는다든지 색깔의 차이가 난다든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다행히 브랜디는 그런 것도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는 잘 다만 한번 병명이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그렇죠. 조금이라도 약간의 지방질이 있다거나 또 이제 새로운 다른 테이블푸드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확 체장염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9살이란 나이에 비해서 소형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들은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간, 담낭 이런 쪽으로도 다 괜찮고 간, 비장, 신장 다 깨끗하게 너무 유지는 하고 있고요. 신장도 모양 너무 좋아요. 꿀 잘 먹는 거 그것도 연관이 너무너무 좋아요. 꿀 잘 먹는 거 안광도 뭐 벽이나 이런 데 두꺼워져 있는 것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 잘하고 있고 요도도 깨끗하게 하고 신장도 괜찮아요. 신장도 일단은 지금 여기 먼저 엑스레이에서 보면 신장 크기 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고요. 렌디 하나 주세요. 얼마나 배고파 우리 애기. 이거 먹고 가. 먹고 집에 가서 물 먹어야 돼. 알았어. 렌디 크롭탑 입었어. 크롭털.
하이, 놔. 하이, 놔. 왜 뺏어요? 하이도 놀게 해줄 건데 왜 뺏어요? 하이, 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제가 지금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하이씨, 제가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우리 하이가 매일 먹는 거예요. 간 영양제예요. 자, 요거는 기관지. 기관지에 그다음에 우리 브랜디가 췌장에 안 좋았어서 이거를 정말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가루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페퍼 방광. 방광염이 몇 번 걸렸었기 때문에 면역 약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매일 먹어요. 이거는 장. 이것도 관절. 이것도 관절인데 그냥 이거 먹였다 저거 먹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 유산균. 제가 먹이는 게 제일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먹이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 꾸준히 먹는 게 좋지 않을지. 브랜디 옷 입고 산책 갈까요? 옷을 입고 가는 게 낫죠? 나가야지. 줄을 입고. 일로와, 일로와. 뜨나, 넌 못 가요. 하나, 돌아! 치야! 고맙다고. 치야, 이거 봐. 어떻게 들고 가?